팀 먼저 최후 연구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정말 예산 안에서 가장 넓게 쓸 수 있고 그리고 외국인 친구들에게 가장 라이프스타일이 잘 맞는 최적의 방을 골랐고 손님들이 자주 오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일단 화장실이 두 개여야지 손님도 쓰고 나도 쓰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두 분이 지금 계시는 친정집 거기랑 가장 가깝습니다. 우리 두 어머니 반찬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죠. 그럼 신선하게 배달받기 위해서 여기로 오셔야 됩니다. 느낌이 좋아. 너무 많이 사랑하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최후의 어필 한번 해봅시다. 이분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실속 있는 것이다. 그럼요. 저는 가장 1년에 책 몇 권 읽으세요? 저희는 좀 많이 읽죠. 저는 사실 그 포인트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전 걸어 나와서 한 몇 발자국만 가면 도서관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화장실 말씀하셨는데 몇 발자 걸어가서 도서관에 가면 비대 있는 화장실이 더 깨끗한 것을 해주면 우리 상암 MBC군요. 안녕하세요. 급할수록 뛰어가라는 말이 있어요. 금방 가요. 금방 가고 또 이제 그건 이제 급할수록 뛰어가라. 그 폭포 보셨어요? 아,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어요. 저거 어디 뭐. 그리고 제가 이건 정말 꼭 하고 싶은 말인데 거기는요, 서울하고 너무 가까워요. 옛 여자친구 있었대요. 아니.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거든요. 교통이 좋죠, 여기가. 네, 서울하고 그 교통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지하철도 바로 가깝게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지금 6천의 나르샤가 네. 뭐 딱 봐도 알겠지만 시세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게 지금 나온 맞습니다. 거라서 맞습니다. 지금 줄을 너무 많이 쓰고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선택만 올려놨습니다. 자, 덕팀의 통신 펌퍼 아침 하우스냐. 덕팀의 6천이 나르샤냐. 은혜인의 선택은? 저희의 선택은?